자, 저희는 오늘 이제 카퍼 스키장으로 왔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카퍼는 하루만 있을 건데, 슬로프 자체가 상당히 좋고, 여기 이제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좀 많이 오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베이스가 2800 정도 되는데 숨이 너무 막 차가지고, 일단 준비하고 나오는데도 너무 힘이 드네요. 벌써 힘들어 보이시는데요. 저희는 오늘 이스트 빌리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올라가서 주변에 이제 뒤쪽에 있는 볼까지 한번 다 가볼 예정인데, 볼이 여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. 나 등에서 꺼내줘야지. 뭐 얼마 대단한 거 타시려고. 역시 폴은 오바사카. 아침부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. 이쪽은 이스트 빌리지인데도 상당히 많고, 메인 쪽은 진짜 많을 것 같아요. 옆에다 건물들이 지나가는가 봐. 와, 근데 코스가 진짜 넓어. 와, 근데 앞에 뭔가 되게 멋있다. 아, 여기가 걷어지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. 걷어지면 진짜 예술이겠다. 와, 위에 사람들 막 몰려와. 카퍼 어때요? 카퍼? 카퍼 스키장 어때? 카퍼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재밌어요. 근데 여기 딱 한국 스키장 같은. 그렇지. 자유원 같지. 네, 뻔뻔하게 되어 있고 경사도 적당하고. 좋은 것 같아.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. 오케이. 너무 높은데 블루하기에. 그것도 탈만한데 여기서 다. 다 재밌는 코스. 와, 너무 딱 좋네. 저희는 투 알파인 리프트를 이제 타러 갑니다. 와, 근데 여기 지금 눈발 날리면서 반짝반짝이는 게, 이 눈꽃 진짜 이쁜 것 같아. 쨍한데? 야, 여기 경사 진짜 쎄. 진짜 쎄. 여기 보여요? 야, 근데 진짜 탈만하다 여기. 안 나올 것 같아. 여기 나오면 딱 쇼터 훈련하는데 나 여기는. 진짜. 아. 딱 정설 나오면 최고인데. 그러니까. 근데 정설 안 해도. 신아, 안전바 없다. 안전바 없어. 여기는 번호가 이런 식으로 구멍이 이렇게 파여 있네. 일단 코스 자체가 카퍼는 되게 단순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구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 뭐 웨이브도 적고, 그 다음에 코스가 좀 판판하고, 그 다음에 뭐 트리런 하기도 나쁘지 않고. 이제 다니다 보면 여기는 이스트 빌리지, 그 다음에 센터 빌리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스트 빌리지 쪽은 대부분 좀 블루 코스가 좀 많고, 그 다음에 이스트 빌리지는 선수들도 막 훈련하고 모글 슬로프도 많은 약간 블랙 다이아몬드가 좀 많습니다. 여기는 리프트를 탈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곤돌라도 탈 수 있습니다. 리프트 타는 거는 이제 반대쪽이고, 곤돌라는 이제 또 반대 이쪽에서 탈 수 있습니다. 이제 저희 상단부로 올라가는 최정상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. 근데 이쪽은 티바를 타고 올라가야 돼.
여기 문제는 지금 스모그가 완전 눈이 덮여 있어가지고 와 내려가기 진짜 힘드네 지금 바람 때문에 지금 파우더도 아니고 눈이 이상해. 아 저기가 눈이 좀 위험했어요. 툭툭 걸려가지고 지금 아버님 넘어졌어요. 저긴 좀 위험한데? 와 콜로라도에 진짜 멋있는 뷰. 오 깜짝아. 아 중간중간 이제 눈 많이 쌓으면 이제 다이너마이트 터치인데 지금 다이너마이트 터친 것 같습니다. 깜짝 놀랐네. 어디서 터친 거야? 어 주변 보면 어째 눈이 와서 그런지 상당히 좀 이쁩니다. 근데 여기 리프트에 전부 다 안전바가 없다는 게 조금 문제인데 슬로프랑 눈은 진짜 좋아요. 여기는 눈 내리면 여기 뒤에가 완전 전부 다 탈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 파우더 타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여기 안쪽은 바람도 안 불고 하니까 진짜 좋고 근데 이쪽만 오면 이제 좀 바람이 좀 많이 있네. 근데 진짜 넓어. 아, 돈이 얼마 이게 돈이 얼마야. 사고 싶어. 안 돼. 가면 안 돼. 여기 스키장이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저희 내년도 코치들이랑 같이 오려고 하는데 여기 카퍼 스키장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앞쪽에서는 훈련하고 이쪽 뒤쪽에서는 지금 여기가 다 볼인데 엄청 좋아요. 근데 뒤쪽도 더 볼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신화 리프트 봐. 뭔 캡슐이야.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. 저 밑에 봐. 와 여기 카파에 있는 이런 프리스타일 타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진짜 최고일 것 같아. 여기만큼 이렇게 파크가 잘 돼 있고 많은 곳은 처음 보는 것 같아. 진짜 큽니다 진짜. 여기 슬로프, 여기 리프트가 진짜 사람들이 진짜 많이 대기하고. 근데 이렇게 대기해도 6명의 고속 리프트여서 진짜 빨리 빠져요. 저 오른쪽. 카퍼는 이제 대체적으로 슬로프가 되게 일자로 많이 뻗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앞쪽 슬로프만 봐도 이렇게 쭉 뻗어서 이제 베이스까지 내려가는. 이쪽으로 하면 웨스트 센터인데, 여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와, 이쪽 코스도 좋네. 쭉쭉 뻗어 있어서 진짜 좋다. 자, 오늘은 점심을 여기서 먹을 것 같네요. 먹으러 다니는데 찾지 못해가지고 오늘은 이쪽으로. 드디어 우드워드.
오, 뾰족해. 오. 아니, 일자로 가야지. 여기는 카페테리아가 조금 별로네. 다른 데는 카페테리아가 상당히 좋은데 여기는 조금 먹을 게 좀. 금방 브레드 치즈 맛있겠다. 어, 브레드 치즈 맛있을 것 같아. 아니야? 여기는 아이콘 패스 있으면 할인돼가지고 지금 할인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. 어, 98불 나왔어. 저희는 이제 이스트 빌리지 쪽으로 가서 그 게이트 타는 코스를 좀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거기 아까 가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번에 한번 가서 코스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어, 여기 카퍼 스키장의 장점은 웨스트에서도 센터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트로도 갈 수 있고 이제 계속 횡으로 옆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. 근데 대부분 콜로라도는 이제 옆으로 가면서 이제 대부분 많이 이제 다 쉽게 코스를 이동할 수 있어야지 빌리지를 가기가 쉬운데 텔룰라이드는 그게 좀 안 돼서 좀 아쉽더라고. 근데 이쪽 카퍼는 되게 좋네요.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게. 그럼 지금 숙소는 어디에? 저희는 미포드 쪽으로 나왔어요. 여기는 저희 숙소가 있는 이스트 빌리지입니다. 이쪽은 좀 한산하네. 웨스트 쪽이 상당히 조금 초보자들도 많고 사람 많고 이쪽은 이제 전체적으로 블랙 다이아몬드가 많아서 사람들이 좀 적긴 하네요. 이제 카퍼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는 비버크릭으로 갑니다. 이제 비버크릭에서 이제 스키장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